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이분은 지금 하늘에 있어. 네? 이분 지금 하늘에 있어, 하늘에. 비행기에 있다는 거죠? 비행기에 있어. 아, 이분 지금 오고 있어. 단지 이걸 위해서, 이만한 걸 위해서. 홍콩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7시 남이신데 무엇보다 연애만 생각하는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담당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홍콩이 직장이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절반 정도는 한국에 있다. 장거리 연애에 성공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야.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좀 일찍 왔습니다. 네. 어디 앉으면 될까요? 편하신 데 앉으시는데 네. 앞팀이 있어서 팀들 중에 여기 앉으셔도 돼요. 네. 여기 앉으시고요. 네. 이따가 손님분들 가시면은 저쪽에 앉으셔도 되고 편하게 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따뜻한 거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걸로?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고 싶지 않은 밝고 쾌활한 성격의 가방 디자이너입니다. 상대가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으로 발전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분은 결혼 전제로 오셨구나. 그리고 또 이분한테 정보를 살짝 그 정보는 드렸나 봐요. 이제 홍콩을 왔다 갔다 하신다. 그건 어떠냐. 그래서 이분이 홍콩이 또 패션 쪽이 활발해서 디자인 공부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7시 남을 만나서 잘 된다면 홍콩에도 자주 가서 일도 사랑도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계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되네요. 언제 오셨어요? 한국에요? 아니면 여기? 여기에요. 여기에는 네네. 한 10분 전? 10분 전에 진짜요? 왔어요. 아, 진짜요? 저는 제가 먼저 온 줄 알고. 아, 먼저 와서 기다려야죠. 아. 어머, 전혀 연상 같지가 않은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애기 같아. 그래 그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 정말요? 사실 손 떨리고 막. 아 그쵸. 네. 저 너무 긴장돼서 오늘 청심원을 먹고 왔거든요. 아 저도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약국 가서 사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네. 언제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사실 한 시에 왔어요. 한 시에 맨 한 시에 랜딩해서. 아 진짜요? 호텔 갔다가 후딱 이렇게 좀 짐 놔두고 씻고 좀 쉬다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특별히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근데 그 주선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네네. 가방 디자인하시는 아 네 맞아요. 정말요? 네 저 들고 오신 것도 네 맞아요. 본인 맞아요. 하신 거예요 직접? 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아 딱 여기 놓여져 있는데 네네. 되게 앙증맞게 있길래. 그래가지고 아, 하셨나 했죠.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핸들링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귀엽다. 그럼 약간 애기애기한 느낌이랑은 다르게 목소리나 약간 이 톤이 약간 여장분 남자분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저희 통성명을 안 한 거 같아서. 아 맞다 맞다. 네. 저는 홍기봉이고요. 28살입니다. 네네네. 저는 손유희고요. 네네. 전 29살. 네. 한 살 차이는 뭐 이런 세대 아무것도 아니죠. 아, 안 그래도 제가 원래는 저는 이제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좀 들었을 때 되게 생소하긴 했거든요. 들으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한 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신념을 가졌죠. 아, 정말요? 근데 네. 긴장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긴장돼요.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긴장돼요. 그럼 한국에는 자주 들어오세요? 한 달에 반 정도를 한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좀 출장 일이 잦아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걱정했던 거가 피곤한 모습 보일까 봐 좀 약간 걱정된다 그랬는데 전혀 피곤한 모습 없고 그냥 그죠? 그리고 정말로 안 피곤한 것 같다. 피곤함을 다 잊었어. 역시 사람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맞아. 눈빛이 달라져. 맞아. 사랑만큼 강력한 마약은 없지. 엄청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거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게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뭐 금방 올 수 있고 네. 부모님 보고 싶으면 금요일 날 비행기 표 사서 토요일 날 오고 이런 식으로 네. 좋으네요. 하기도 해요. 홍콩은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가족들은 제가 홍콩 살기 전에 중국 광저우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아, 네네. 저 대학교 오고 나서 이제는 부모님들은 한국으로 오시고 다 이제는 철수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아서 이쪽에 제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돼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생이에요, 미생. 미생. 아니, 내가 엘리트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미생이에요. 뭐 하는 거 보면 막 숫자 막 다 틀리고 막 프린터라고 하는데 프린트 이상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 재미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네. 이 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본인의 일에 있어 자부심이 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요? 좌우명이 욜로? 욜로? 근데 욜로인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욜로면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욜로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제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일이 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다행히 맞는 걸 찾았네요. 되게 멋있으시네요. 그런 사실 28살이면은 네,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멋있는 젊은이네. 멋있는 젊은이야. 봤는데 되게 막 헤어스타일, 피부톤, 목소리, 내용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남자 붙는 것 같다. 옷도 그렇고 심지어 발목까지도. 그러면은 가방 1 시작한 백 디자인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준비한 거는 제가 작년까지는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말에 그만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좀 준비 천천히 해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 이렇게 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게 네네. 되게 큰 움직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더라도 그냥 지금 일단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니다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쥐고 있는 걸 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1부터 10까지 혼자 다 해야 되고 네네. 정말 택배 싸는 것부터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힘들더라고요. 고생하시네요.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네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느껴져요. 잘하시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너가 매너 맥스맨.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자란 남녀가 되게. 저 남자분 진짜 그거 티나지? 사랑이 많은 집에서 자란 남자 같은 게. 또 뭔가 거기서 일하고 하면은 뭔가 끝나고도 뭔가 저는 근본적인 약간 외로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일이 끝나면 저는 막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한번 뛰고 오고 그러면 아 진짜 기분 좋구나
해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거기 강변에서 오, 막 네네네. 러닝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끼고 러닝하고 어. 네네. 네, 도시 남자. 아니요 약간 현실을 막 땀 찔찔 흘리면서. 아 뭔지 알죠. 네. 저도 언제죠? 15년도? 16년도에 제가 홍콩으로 여름휴가 갔었거든요. 어, 정말요? 네. 여름에 그것도? 네네네. 그 더울 때? 네. 제가 제일 친한 언니가 지금 홍콩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 정말요? 네. 꼭 놀러 오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가시면은 저도 따라서. 네. 홍콩은 한 달이 건너면 한 맞아요, 달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붙잡고 혹시 기봉이 아세요? 어? 기봉이? 알 수도 있겠네요. 알 수도 있죠. 근데 기봉이란 이름이 제가 좀 콤플렉스가 있어서. 약간 이미지랑 뭔가 되게. 그래도 외국에 있어서 그나마 좀 외국에 있어서 그나마 낫긴 한데 네. 한국에 오면은 네. 안녕하세요 홍기봉입니다 그러면은 아 네 이렇게 보시고 약간 네. 뭔가 매칭이 안 되는 이름이긴 한 것 같아요. 기봉이 그러니까 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기봉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게 귀여워 보여요. 귀여워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재밌네요. 아 긴장돼가지고 네. 이제 조금 낫긴 한데. 네네. 네. 그러면은 일 바쁘시면은 네. 휴가는 거의 최근에 못 가시고 최근에 갔다 오신 데가 어디세요? 저는 수영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수영이요? 네네. 저는 부럽다, 수영. 네, 수영 근데 자주 할 수가 없어서 네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호캉스를 가봤거든요. 아, 도시에 있는 호캉스 가서. 호캉스. 원래 이제 호캉스 호텔에서 쉬는 거? 호텔 호캉스? 사실 요즘 분들은 수영하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면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저 혼자 막 물안경 쓰고 막 다 비켜 하면서 이렇게 수영하고 계시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수영을 못해요. 진짜요? 맥주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치질하게 구명 이거 구명조끼 맨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꽉꽉 쪼여매고 왜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수영장은 그거예요. 제가 수영은 안 해도 수영장 가서 햄버거 시켜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즈랑 해가지고 맞아요. 수영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맞아. 수영은 안 하고 나오고 아 물은 구경만 하다가 물은 구경만 하다가 폭풍 수영하시는 분들 보고 네 그게 바로 저예요. 뭐 한국에 와서는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다니세요? 작년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고 태어나서 처음. 진짜요? 진짜요. 저 포함해서 남자 4명이서 갔어요. 아 되게 슬프더라고요. 막 눈물 흘리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데는 이제 커플들이랑 가야 이제 그렇죠. 재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유럽은 가보셨어요? 네,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해서 대부분 가보면 거기 가보셨어요? 이비자? 아, 이비자 안 가봤어요. 저 이비자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고는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아, 뭐 네. 기회가 되면은 좋으신가요? 좋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체력이 돼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매일 파티에서요? 네. 아.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요즘 힘들긴 한데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어가지고 요즘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요즘 딱 아, 지금 약간 체력이 떨어졌으면 그때 챙겨 먹고 안 그러면 또 까먹고 있다가 그냥 좋아질 뻔하면은 다시 안 드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네. 인간의 실수는 네. 반복되죠. 그렇죠. 잘 맞아. 주기 맞아이. 우리 지금부터 만날까요?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좋은 건 그것인 게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만한 질문을 계속 하래. 그러니까 너 제일 슬픈 일이 뭐였어? 그럼 그 얘기하면서 슬퍼지잖아. 너 제일 화나는 때가 언제야? 이러면 또 화나잖아. 그런 거 말고 되게 예전에 그 친한 친구에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너 좋아하는 거 재밌었던 경험, 네 친구랑 웃겼던 일에 대해서 끌어내는 거 그럼 얘기하다 보면 막 즐거워지니까 그게 되게 뭐 그러면은
연애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연애는 네. 주변에 친구들이 네. 장가를 가요 이제. 되게 빠르게 가더라고요. 진짜 일찍 가시네요. 네, 한 달 전에도 한국에 왔었는데 네네.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간 거였고 내년에도 두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한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봉아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또 생각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저도 상대방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연애를 하시나요? 저는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저는 안정감에 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하면은 감정 기복도 막 심할 때도 네네. 있고 막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근본적인 외로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결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 윗세대를 보면은 결혼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단절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 배우자도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좋죠. 또 제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제 또 목표 아닌 목표입니다. 요즘 흔치 않은 되게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네. 오늘 이제 막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아 진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도 막 이렇게 나온다고. 크게 나온다. 아니 얼굴 막 이만하게 나온다고 막 너무 걱정돼가지고 막 아,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되게. 원래 양손은 안 올리고. 아 그래요? 원래는 이건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어머 둘이 이러고 있는데. Thumbs up. 엄마. 저도 이제 주변에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끝나자마자 이제 알려줘라. 단톡방에 불라고. 불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온 거는 그러면은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저요? 네. 후회라니요.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네. 부럽다.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밥은 못 먹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사실 네. 삼청동이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무하러 자주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무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네. 연인들이 다 이렇게 손잡고 맞아요. 걷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괴감 들면서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오면은 걷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좀 이따가 걷다가 네, 걷다가 맛있는 거 드시러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운전을 해서 올까 하다가 혹시 뭐 되면 술이라도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 운전 안 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 네, 좋아요. 지금 되게 부럽다, 그치? 지금 진짜 기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선한 가을 밤에 치킨 먹으러 후라이드. 그러면은 네. 저희 걸으러 갈까요? 아, 네네네, 좋죠. 갈까요?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아, 저 지금 잠깐 갔다 올게요. 네네. 네. 홍콩은 또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내일 밤에 가요. 아, 크리스마스 때는 언제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크리스마스 때. 왜요?